자, 개몽사백 KPGA 팀리그 프리파이널 KTF와 서울과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1에 정말 치열한 접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경보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게 먼저 승리를 따내면서 서울이 앞서갔습니다. 그렇지만 송병석 선수가 다시 박상익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1대1의 경기 스코어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이제 송병석 선수의 지명에 의해서 홍진호 선수의 상대는 한승엽 선수로 결정이 났고요. 홍진호 선수의 저구와 한승엽 선수의 테란의 경기, 오늘 이제 3경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맨 다크사우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다크사우론입니다. 이 맵에서 저그 대 테란의 경기가 대부분 많았었는데 그 경기들은 대부분 저그가 승리를 많이 가져갔었죠. 네. 과거 다크사우론이 아닌 사우론일 때는 테란이 묘하게 승리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저그가 센터 지역에 진출로가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된 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테란이 다시 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가 그 한승엽 선수를 이 맵에서 그 테란 유저를 지목을 한 것은 확실히 승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경기에서 KTF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 번째 주자 홍진호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가 지난번 4월 8일에 있었던 KTF와 서울의 본선 풀리그전에서도 유일하게 승리를 따냈거든요. 그렇죠. 4대1로 비록 전반적인 이 승수 싸움에서는 KTF가 밀렸습니다만 홍진호라는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제 3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KTF 입장에서는 이 3경기, 2경기, 3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그 KTF의 시나리오라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가 이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홍진호 선수가 플레인즈 투힐 대저트에서 이기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을 텐데 어찌 됐든 송병석 선수가 이 경기에서 박상익 선수를 잡아주면서 결국 이제 홍진호 선수가 여기에서만 이기면은 첫 번째 1, 2경기에 있었던 시나리오가 다시 예, 2, 3경기로 내려왔을 따름 이제 별 데미지가 없는 거고요. 네. 예,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오리지널 사우론에서 두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테란과요. 이윤열 선수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임유환 선수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모두 다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사우론이라는 맵에서는 홍진호 선수가 테란을 상대로 경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홍진호라는 빅카드에 맞서는 유일한 이 서울팀의 테란 유저 한승엽 선수의 어떤 선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홍진호 대 한승엽의 오늘의 3차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몽사백 KFC 팀리그 KTF와 서울팀이 프리파이널에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풍저구 홍진호 파이팅이라는 플랜카드 앞에서 오늘의 세 번째 주자로 KTF를 대표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 3승 1패의 전적. 예. 상당히 믿을만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믿을만한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사우론 계열의 맵에서는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전적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입장에서 에이스적인 면모를 이 사우론에서 이번에는 좀 다크사우론에서 보여줄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죠. 네, 사우론에서의 FD는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만회를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맞서는 선수, 서울팀의 세 번째 주자 송병석 선수의 지명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한승엽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그 군단 서울팀에서 유일한 테란이죠. 한승엽 선수인데요. 이 선수 최근 그 서울팀의 저그 유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이 테란 너무 잘한다. 승엽이는 정말 못 이기겠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그하고의 연습은 이 선수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대결 과연 어느 팀이 1승을 더할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KTF와 서울과의 프리파이널 오늘의 이제 3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홍진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다크사우론의 10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자, 수평으로 위치하고 있는 양 선수 한시 지역의 테란이 바로 서울팀의 유일한 테란이죠. 한승엽 선수입니다. 다크사우론이라는 맵이 뭐 좌우 대칭형 맵이긴 합니다만 러시거리 면에 있어서는 뭐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가로 지역은 러시거리가 좀 가까운 편인데 러시거리가 가깝다는 건 테란이 초반에 압박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적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롭게 게임에 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치에서 예, 패배를 했었던 저그 유저는 박경락 선수와 임균태 선수가 있었죠. 특히나 그렇죠. 서울팀의 임균태 선수 같은 경우는
예, 11시, 그 다음에 나도현 선수, 그러니까 한비 팀의 나도현 선수가 테란을 잡고 1시 쪽에 스타팅 포인트가 잡혔을 때 치즈 러쉬와 비슷한 그런 초반 러쉬에 의해서 한 번쯤은 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배럭이 빨라요. 네, 입구 쪽에 배럭수를 빠르게 건설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자, 볼까요, SCV를. 맞죠, 지금. 8배럭입니다. 네.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다크사로는 러쉬거리 멀고 중간을 도모해야 하는 맵이니까 12드론 안마당 멀티를 가져갈 거야.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 지금 혼쭐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수평으로 먼저 이동을 하죠, 한승엽 선수. 아, 드론 정찰을 먼저 가네요. 네. 자, 언덕 위쪽 길을 선택을 해서 이제 본 마주치겠습니다. 양 선수의 일꾼 유닛 길이의 조우. 자, 상대 위치를 짐작을 해내는 양 선수. 어, 홍진호 선수. 예. 선택 잘해야 돼요. 해철이는 먼저 올릴 겁니다. 분명히 먼저 올리지만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초반에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배럭의 빌드 타이밍만 딱 보게 되면은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SCV로 지금 입구를 막았었죠. 예. 안 올라가요. 그리고 스포닝 풀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방해를 못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앞마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배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승엽 선수. SCV 안 나가나요? 한 기가 더 나가야 돼요. 만약에 완벽하게 조일 생각이면요. 한 기는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한 기는 더 나가서 아까 벙커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거든요. 자, 마린만 두 명째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본진 안쪽에 정사를 하면서 SCV 아직까지 큰 피해 없습니다. 드론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플레이 홍진호 선수 역시 예, 상황 판단 및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데 네, 자 마린 하나 먼저 도착을 했고요. 한승엽 선수 자 집중 공격 아 마린 잡아냅니다. 홍진호 자 많이 얻어맞은 드론 뒤쪽으로 빠졌고 아 SCV가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승엽 선수 무언가 한 줄로 예 이어져서 11시 쪽에서 1시 쪽에서 출발한다 싶었더니 네 자, 위쪽으로 오는 드론이 지금 모두 빠졌고 취소했어요 지금 앞마당 그럼 성금 콜론이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정글링으로 한 타이밍만 버티면 이거 홍진호 선수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본진 안쪽에 완성돼요. 네, 성금 콜론이를 막 건설을 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이거는 SCV 다 빼야죠. 입구 지역에 버틸 SCV 한 두 분 정도만 내버려두고 지금 네. 빼야 됩니다. 오, 머리! 마린 잡혔습니다. 한승엽 선수의 SCV. 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파괴를 당하고 있어요. 아, 홍진호 선수 다섯. 진짜 침착함. 자, 정말 영리한 플레이 잘하네요. 한 여섯, 일곱 기 정도의 SCV. 그렇게 예. 많았던 SCV가 한 반 이상 줄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입구 쪽에서 병력 빼지 않고 있는 한승엽 선수. 한승엽 선수. 하려면 과감하게 머리를 하나였을 때 그냥 들어갔어야죠. 자, 뒤로 병력을 돌리고 맙니다. 글쎄, SCV를 그 줄여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조금... 예. 분명히 저그는 본진 안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홍진호 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드론 그래도 그대로 생산해갖고 본진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해처리까지 늘릴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한승엽 선수는 밖에 나갔다가 지금 본진 밖으로 나갔다가 없어진 SCV가 본진 안에서 일하고 있는 SCV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자 네. 뒤이어서 지금 붉은 점점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 저글링은요. 예. 홍진호 선수 본진 안쪽에 이제 두 번째 해처리를 건설을 하고 있고 앞마당 지역은 진작에 포기를 했습니다. 취소한 상황에서 SCV를 대규모로 잡는 데 성공을 한 홍진호. 당분간은 SCV 생산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승엽 선수의 입장이고요. 한승엽 선수는 이제는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초반에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손해를 본 것을 중반에 타이밍 러쉬로 승부를 거느냐 네. 아니면 중후반까지 도모하기 위한 플레이 방어 위주의 플레이 해주면서 멀티를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강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병력 조금씩 조금씩 전진 배치를 해주는 홍진호 선수고요. 지금 한승엽 선수는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설픈 플레이 하다가는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승엽 선수의 마린 지금 분명히 가스는 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병력들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테크트리 건물이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카데미조차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지금 저글링이 낭비한 것은 홍진호 선수가 약간 한승엽 선수에게 여유를 벌어준 셈이 되었네요. 네. 자, 아카데미 건설을 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우선 입구 쪽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홍진호 선수 러커 한 3, 4개 정도만 생산을 하고 바로 앞마당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스파이어 올려서 그 다음에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한승엽 선수를 본진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견제해주고 괴롭힐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그가 체제 변화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확장 기지까지 가져갈 만큼의 타이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금 본진화에서 테크트리가 팩토리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나 초반에 손해가 보는 것이 지금 SCP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죠. 때문이죠. 아 지금 확실히 상대방이 네. 지금 저글링이 내려오는 위치로 봤을 때 확실히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는 베럭스 두 개 이후에 아카데미 말고 지금 보시는 컴퓨터 스테이션 이후에는 뭐 거의 건물 특별히 없고요. 히드라된 이후에 이제 히드라 리스크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홍진호 선수. 포기했던 지역에 다시 한번 드론을 던져놓았습니다. 저글링들 지금 앞마당 멀티 바로 밑지역에서 자 먼저 달려드나요? 홍진호 선수 자 와 이거 한승엽 선수 영리한 플레이죠. 저 지역까지 내려오면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은 아마도 이동을 했겠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서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까 홍진호 선수의 지금 의도했던 플레이 빈집터리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네. 후방에서 지원 명령 그대로 놔뒀다가 끊길 수도 있고요. 자 앞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한승엽. 러커 생산이 완료된 홍진호 선수입니다. 우선 입구는 파이어백과 마린메딕에게 맡겨놨고요. 자, 그들이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러쉬를 준비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하,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한승엽 선수는. 네. 길이 위아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크트리 올라가는 타이밍을 봤을 때 뭔가 갇혀졌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저런 식의 플레이는 좀 안 좋고요. 그렇다고 자신이 마린메딕 이만큼 갇혀뒀는데 가만히 본진에 있자니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저 머린으로 상대 지역의 앞마당까지 좀 푸쉬를 가자니 압박을 가자니 중간에 예 있을 무슨 버러우 저글링이라든가 혹은 뭐 스탑러커 계열의 좀 숨김 공격들에 당할 위험들이 굉장히 크니까 일단은 한승엽 선수는 한번 와서 부딪혀주기를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홍진호 선수의 예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승엽 선수의 어떤 그 방어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자 위아래 양쪽으로 지금 러커가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자. 아 러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한승엽 선수는 지금 테크트리 슬슬 올리고 이제 유닛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랍식 활용을 한 번쯤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면대결을 설치면 뒤로 물러서고 있는 한승엽. 근데 홍진호 선수가 워낙 지금 계산을 잘한 것이 저렇게 러커를 보여주는 타이밍에 이미 스파이어는 거의 뭐 그러니까 50% 이상 완성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나씩 빼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홍진호 선수. 예. 지금 한승엽 선수가 어느 한 곳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이제는 스파이어 올라간 이후에 어떤 드랍식 방어만 한 타이밍 해내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 모아가면서 동시 두 군데 확장 기지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식의 어떤 적의 필승 시나리오대로 가겠죠. 한승엽 선수는 지금 드랍식인가요? 사이언스 베스트인가요? 지금 아직까지 타이밍 확실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지체가 됐다면 드랍십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이언스 베스 한 기 뽑아놓고 나서 더 그 이후 타이밍에 드랍십을 좀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지금 한승엽 선수 유닛을 쫙 펼쳐놓다가 지금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플레이 해주고 있죠.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죠. 한승엽 선수 자 입구까지 치고 들어왔던 병력 뒤로 다시 러커 일부를 빼줍니다. 홍진호 선수 분명히 이 타이밍에는 확장을 하고 있을 거야. 다른 쪽 스타팅 쪽에다가 다른 뭐 확장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 멈칫 또 한번 멈칫. 예 지금 한승엽 선수는 중후반을 중반까지 분명히 러시 타이밍을 잡는 예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멀티 타이밍은 최대한대로 늦추면서
그동안 유닛 꾸준히 모아서 자신이 초반에 입었었던 손해를 상쇄시키겠다. 뭐 지금 그런 식의 플레이죠. 자, 뮤탈리스코 스코비. 넓어 잡죠, 그냥. 예. 자, 마주치기 긁어지죠. 뒤로 우선 살짝 물러나고 있는 거죠, 홍진호 선수가. 뒤쪽에. 자, 뒤쪽에 탱크와, 네.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는 탱크를 생각합니다. 자, 스코지 한 방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와, 스코지. 이거 잡혔으면은 게임이 확 기울어버릴 수가 있었죠.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아까 누르고 있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자리 잡게 되면은 홍진호 선수 이거보다 난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즈모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쪽까지 치고 들어온 한승엽 선수의. 그리고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 병력들을 밀어내지 못한다면은 다른 곳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요. 뮤탈리스크 조금만 더 보유되면 머리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7시 지역에, 8시 지역에 지금 확장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인데요. 자, 아래쪽으로 돌면서 내려서고 있습니다. 한승엽 선수의 병력.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적의 멀티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재서, 아, 한 방 막아냈죠? 예. 저거 잡혔으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머린의, 일단은 메딕에 붙지 않은 머린의 병력이라고 할지라도 적의 확장 타이밍을 진짜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 다음에 그 확장을 저지 않았어요. 아, 본진 안쪽에는 뮤탈리스크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 드랍스 생산이 됐는데요. 바로 잡히고요. 홍진호 선수의 역습 병력을 모두 다 돌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 본진지, 와, 이런 식의 준비가 판단, 거의 없죠, 지금. 판단력은 정말 홍진호 선수 최고예요. 자, 그대로 SCV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이 전무한 한승엽 선수의 본진명. 자, 빠르게 돌아와야 되겠는데요. 마린 메딕. 절에서 건설을 황급히 해봅니다만 SCV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엽. 타이밍 계산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지금 한승엽 선수. SCV가 너무 많이 잡히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이러는 동안에 홍진호 선수가 확장하는 거 방해했나요, 결국? 1차 SCV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한승엽. 자, 방어 병력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커 저글링 거기 뮤탈리스크의 공격. 홍진호 선수. 야, 저게 풍처럼 정말 몰아치는데요, 홍진호. 자, 탱크 방어 라인 뚫리고 맙니다. 한승엽 선수의 입구 그대로 돌파가 되면서 인력 같은 돌렸던 병력들이 지금 거의 다 전멸이 됐거든요. 할 게 없어요. 홍진호 선수의 타이밍과 그 다음에 견제와 동시에 들어오는 저글링 러커의 조합. 아, 순식간에 뮤탈리스크로 본진 테러 이후에 GG를 받아내고 맙니다. 자, 홍진호 선수 확장을 하면서 한승엽 선수의 공격에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바로 역공을 통해서 한승엽 선수에게 GG를 받아내면서 자신의 팀에게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승리를 안겨주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홍진호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2-1의 경기 스코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KTF가 2-1로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자,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대결. 아, 초반에 SCV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뒤쪽에는 아예 이제 공격갔던 병력까지 모두 다 전멸이 되고 말았고, 예.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SCV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 한승엽 선수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네.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그래도 그 한승엽 선수가 초반에 분명히 심각한 SCV 타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본진 안에서 머린들 잘 운영을 해 놓고 그다음에 테크트리 올려서 한 타이밍 나온 타이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완벽하게 초반에 승기를 바탕 그래서 아 이제는 나는 확장이나 해야지 하고 동시에 뭐 두 군데 세 군데 확장해서 병력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은 그 타이밍에 잘하면 앞마당 파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본진에 있는 앞마당 확장 기지까지 그러니까 앞마당 확장 기지의 자원만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상대의 병력들을 한번 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반에 앞마당의 처리를 펼치는 듯 하면서 상대를 유인해낸 것이 처음부터 아주 승기를 잡아 나가는데 홍진호 선수에게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른 베럭스를 분명히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홍진호 선수는 기습적인 전략에 그냥 깔끔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그 타이밍에 테란이 진출을 하게 되면 적의 입장에서는 유닛을 갖추느라 조금 상황 판단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기가 힘든데 그 타이밍에 과감히 성큰과 럴컬을 믿고 빈집털이 들어갔었던 미탈리스크들이 아주 주요했네요. 네, 자 방금 경기를 마친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승엽 선수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신의 경기 간략하게 정리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자 한승엽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홍진호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홍진호 선수를 맞이해서 경기했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긴장도 많이 했고 초반에 팔바락하고 더 치즈러쉬를 생각했었는데 앞마당을 추세해가지고 많이 당황했고요. 그 뒤에도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빈지 터리를 방어를 충분히 해놨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방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좋은 경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이 경기 맵 다크사우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부진을 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다음 선수가 KTF팀에서는 이제 성준모 선수인데 성준모 선수와 어떤 선수의 경기를 지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성준모 선수와 조영호 선수와의 경기를 찍겠습니다. 아,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요. 예.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지 큰 중요한 이유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냥 먼저 제가 저거 전을 하려고 했는데 다크사우로란 맵이 저가 그나마 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테란을 선택했고요. 그 후에 성준모 선수가 저그전 중에서 약간 좀 취약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팀에서 제일 강한 저그전을 보이는 조용호 선수를 찍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네. 이게 커다란 의미가 있네요. 일단은 조용호 선수를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일 수도 있고 일단 뭐 성준모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거겠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5경기까지 승리로 만들기 위한 바탕을 여기서 이제 지명권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이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도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경기 펼쳐준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진호 선수의 지명으로 인해서 이제 4경기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 저그 대 저그전이 됐는데 예. 성준모 선수가 결코 기량이 그렇게 녹록하고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페이스 자체는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력 자체는 조용호 선수가 확실히 뭐 성준모 선수보다는 나은 것이 사실이니까 네. 일단은 조용호 선수를 다른 선수랑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로스트 템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호 선수를 성준모 선수와 같이 매치업을 시키면서 결국 만약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성준모 선수가 여기서 패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박신영 선수가 변은종 선수를 블레이드 스톰에서 다시 한번 대결을 하면서 예, 승리를 가져가주길 그렇게 바라는 그런 식의 어떤 작전 운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게다가 원래 출전 이 라인업에 성준모 선수가 4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 경기 맵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민 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경기 맵의 네. 변형인데 조용호 선수 또한 이 맵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이 프리파이널 네 번째 경기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게이머는 마스터 치프라는 사이버그 코만도인 주인공이 돼서 코베란트라는 외계 종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며 사이로슬립이라는 수면 장치에서 깨어난 마스터 치프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헤일로라는 무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외계 종족과의 전투를 통해 우주의 평화를 지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임무입니다. 잘 잤나요? 코타나 덕분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외계 행성에 도착하기 전 주인공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코베란트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게이머 동료인 해병들이 먼저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헤일로에서는 동료들의 인공지능이 매우 뛰어나서 전투를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전투 얘기가 돌아선다면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고 말겠죠. 헤일로에 등장하는 적들도 동료들만큼이나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기습 공격을 해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기습 전략은 게이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게임의 묘미가 숨어있는 것이죠. 앞에서 동료들이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뒤로 돌아가서 적들의 본 병력이 있는 곳을 공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면에서 전투를 벌이는 단순한 게임 방식이 아닌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헤일로에서는 각 미션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액션 영화와 같이 끊임없이 생기는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중간에 게임을 멈추기가 힘들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개몽사백 KPGA 팀리그 KTF와 소울과의 경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 성준모 선수는 홍진호 선수에 뒤이어서 출전을 하게 됐고 조용호 선수는 지난 경기, 그러니까 3경기에서 승리를 한 홍진호 선수의 지명에 의해서 성준모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조금은 이 성준모 선수에게 유리한 심리적인 면은 유리할 수가 있겠고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1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내준 이후에 계속해서 KTF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네, 2대 1의 스코어인데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 어떤 양상으로 오늘의 전반적인 경기가 진행이 될 것인지 바로 이 4경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4경기 성준모 대 조용호의 경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펼쳐지는 MBC 게임 스타리그를 여러분께 잠시 안내 예고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루이저스 4강 1차 경기인데요. 5월 예. 22일 저녁 역시 7시에 저희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루이저스 4강 1차전은 일단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첫 번째 경기는 박태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첫 번째 맵 체러티, 두 번째 건틀렛 2003, 세 번째 진메로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 두 번째 경기는 장진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건틀렛 2003, 두 번째 체러티, 세 번째 진메로스 메모리 정글 판 버전 1.5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펼쳐지는 스타리그도 많은 시청과 여러분의 환호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맵이 모두가 이 6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3전 2선승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4강 이제 패자 4강 1라운드이기 때문에 루저스 4강까지 왔기 때문에 3전 2선승으로 펼쳐지게 되죠. 네. 최장 6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예. 저희 팀리그보다 한 경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 다시 팀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파이널이기 때문에 이 양 팀 모두 한비스타디를 생각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전적을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첫 번째 대전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아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의 일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맞서게 되는 경기 맵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로스트 템플이죠. MC 게임 버전으로 수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 맵 로스트 템플입니다. 이 맵에서 저그 대 저그전은 선수들의 역량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준모 선수 그리고 조용호 선수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조용호 선수가 앞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로스트 템플에서의 저그 대 저그전이라면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그런 맵이 바로 이 로스트 템플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게다가 또 뭐, 이 성준모 선수, 기량이 결코 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교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어떤 히든 카드를,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서 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객관적인 전력만으로 경기의 결과를 섣불리 짐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저그와 저그의 대결,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따내준다면은, 2, 3, 4경기를 잡아내면서 마지막 경기, 이제 박신영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네. 이 경기가 지금, 중반에 계속해서 KTF가 앞서 나가는 상황, 지명을 하는 상황 결과로, 예고되어 있던 경기처럼 둘이 맞서게 됐고, 경기 맵 또한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변수가 많은 저그 대 저그전이기 때문에 예, 승리의 어떤 결과 그다음에 누가 더 우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고요. 네. 네. 한빛스타즈 팀 역시 오늘의 이 프리파이널을 지켜보면서 각 선수의 기량을 평가를 하고 어떤 팀에서 몇 승을 따내야 될지를 또한 전략적으로 이제 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성준모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몽사회 KPJ 팀 리그 프리파이널 KTF와 소울과의 경기 네 번째 경기까지 왔습니다. 2-1로 KTF가 앞선 상황에서 KTF의 네 번째 주자 성준모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 그 주자가 남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용호 선수를 격침시켜야 하는 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1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책점이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선수의 자존심이 그런 걸 용납하지는 않겠죠. 네. 자, 성준모 선수의 파이널을 기대를 해보겠고 이와 맞서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조용호 선수 1승을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카드로 소울팀에서 준비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소울팀의 진정한 에이스 예, 조용호 선수 이번 로스트 템플에서 승리를 잡아내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은 승수를 지금 챙겨야 됩니다. 세 팀 중에 두 팀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 자, 과연 네 번째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두 선수의 대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6시 쪽의 진영, 조용호 선수의 저그, 녹색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흰색 저그, 12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준모 선수입니다. 이 로스트 템플에서 팀리그 경기에서 전부 3경기가 있었는데요. 저그 대 저그전이 그러니까 전부 다 3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다 6시, 8시가 나왔었습니다. 3번의 경기가 모두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시에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잡힌 선수들이 몽땅 다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6시 쪽에 스타팅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이 조용호 선수가 과연 이길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KTF전에서 조용호 선수는 또 이윤열 선수를 격침을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 예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홍진호 선수가 5승을 달성을 했죠. 네. 예, 5승을 달성을 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그 변은종 선수가 1승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또 동점이 되겠네요. 네. 자, 홍진호 선수가 이제 5승 1패의 전적을 보이게 됐습니다. 변은종 선수가 4승, 여기 이제 마지막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면 5승 무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짝을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박신영 선수와 변은종 선수로 예고되고 있는 오늘의 제5경기도 개인의 승수 또한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찰을 들어가고 있는 녹색 저그 조용호 선수, 흰색 저그는 성준모 선수입니다. 조용호 선수는 지금 구드론이죠. 자, 힘내자 소울 무슨 보이 조용호였나요? 글쎄요. 보이 조용호는 아니겠죠? 네. 예,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빌드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상성을 가진 빌드죠. 지금 조용호 선수는 초반에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구드론 저그닝 러쉬 그리고 드론이 만약 가서 상대방의 스포닝 풀이 없으면 성크러쉬까지 동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성준모 선수는 네. 완전 지금 배짱이 엄청나죠 지금. 네. 조용호 선수와 예전에 장진수 선수의 리브 오브 플레임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장진수 선수의 이런 식의 어떤 빌드가 초반에 빠른 그 스포닝 풀을 활용을 해서 성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끝내는 그런 식의 전략을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성산을 들어와서, 미네랄필드 지역까지 들어가보는 조용호 선수. 야, 우승입니다. 저거. 성크는 안 짓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센터 지역 조금 높이 오면은 성크를 지을 겁니다, 지금. 자, 저글링도 함께 위쪽으로 12시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호. 야, 이거는.
글쎄요, 진짜. 크리콜러니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조용호 선수. 아, 그런데 작업을 모두 다 멈추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저거링이 난입합니다. 6시 12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난감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성준호 네. 선수는. 자, 저거링으로 카버링을 해주면서 이제 선수 코로니가 완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야, 자, 드론과 저거링과의 혈투. 이거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자, 성공만 된다면은요. 자, 성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성준모 선수. 큰일 났어요, 지금 성준모 선수 입장에서는. 12시 지역이라고 너무 배짱 플레이했죠, 지금. 제가 저글링 싸움을 이겼고, 자, 지지 선언을 하고 맙니다. 성준모 선수. 아, 경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이 나고 마는데요. 조용호 선수와 성준모 선수의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로스트 템플 MBC 게임에서의 대결은 조용호 선수의 빠른 펑클 러쉬, 저글링 러쉬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경기 스코어가 2대2로 동점으로 지났게 되네요. 자, 개몽사배 KPGA 팀 리그.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저보대 저거전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경기 전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먼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죠. 예, 이 만만치 않은 선수 간의 어떤 대결에서 일단은 조용호 선수는 빠른 스포닝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6시에서 저그대저그전, 로스트 템플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면 항상 저그대저그전에서 6시가 나오는 쪽이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법칙이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 빠른 스포닝과 상대 지역에 그러니까 드론을 우선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해처리를 먼저 선택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빌드를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성준모 선수의 대처 어떻다고 보시겠습니까? 성준모 선수는 너무 배짱 플레이였죠. 예, 아무리 12시 지역이 나름 그 저그 입장에서 상당히 명당 자리라고는 하지만 네. 그 더블의 처리를 한 상태에서 스포링 풀 안 짓고 익스트랙터 먼저 지은 건 확실히 조금 오버플레이였죠. 만약에 그 정상적인 타이밍에 스포링 풀이 올라갔더라면 드론을 동원해서 성클러시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아, 성클러니가 완성이 되면서 저글링의 호위, 드론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뒤늦게 이 저글링을 생산을 해내서 방어를 해봤습니다만 조용호 선수의 초반 러쉬에 그대로 성준모 선수가 GG를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성준모 선수도 상당히 좀 어이가 없고 아쉬운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경기를 마친 두 선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먼저 성준모 선수 정말 빠르게 경기가 끝났거든요. 지금 소감 어떻습니까? 아 예. 조용호 선수가 구드론 플레이를 잘 안 하는 선수라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용호 선수는 제가 좀 그 많이 그 아 드론을 먼저 생산한 다음에 그 빠른 공격을 안 하는 걸 알고 구드론을 한 것 같아서 좀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는 당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조용호 선수 1승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네. 빠른 시간 안에 역시 승리를 따내게 됐고, 이제 마지막 경기 두 선수를 지명을 해주시죠. 네, 박신영 선수요. 네. 네. 자, 오늘의 제 5경기 박신영 선수와 변은정 선수가 제 프리파이널 첫 주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성진모 선수를 맞이해서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끝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준모 선수가 초반에 조금 부자스러운 빌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드론 빠른 저글링, 6마리 저글링으로 견제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성준모 선수가 너무 드론을 많이 뽑고 그리고 너무 부자스러운 빌드를 사용해서 서클러시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대로 먹혔네요. 네. 네. 자, 조용호 선수 이렇게 성준모 선수에게 빠르게 1승을 따내면서 이제 개인 성적도 4승 1패로 1승을 더하게 됐습니다. 승리 보장 카드 역시 서울팀의 에이스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경기, 좋은 경기 보여준 성준모 선수와 조용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호 선수도 개인 성적이 1승이 추가가 됐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5승 1패가 됐고 이제 조영호 선수가 4승 1패가 되게 됐는데 마지막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는 이 변은종 선수 현재까지 4승 무패의 전적입니다. 1승을 추가하면 5승 무패. 이런 무패의 행진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행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의 제5경기 박신영 선수 대 변은종 선수의 경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 Everybody's got their problems. Everybody says the same thing to you. It's just a matter how you solve them. And knowing how to change the things you've been through. I feel I've come to realize how fast life can be compromised. Step back to see what's going on. I can't believe this happened to you. KPC의 팀리그 프리파이널 KPC 팀리그죠. KTF와 서울과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오게 됐는데 박신영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대결. 자, 두 선수 저그 대 저그전. 변은종 선수가 과연 5승 무패의 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웃지 마시고요. 예. 자,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로 이제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1승을 앞서는 팀이 다음 주 경기에서도 좀 더 그 다음 주 경기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팀 중에서 한 팀을 지금 가장 다승의 승리, 그러니까 다승의 팀을 한 팀 뽑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1승 1승이 정말 정말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 경기는 저그 대 저그전 블레이드스톰 버전 1.5 오늘의 제 1경기에서 쓰였던 경기맵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갖겠습니다. 리플레이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박경락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대결. 이 변은종 선수의 어떤 전략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 어떤 경기를 이 맵에서 펼쳤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화면이 벌써 나오네요. 예, 이 맵에서 그 초반 양상. 박경락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안마당발치 지역에 건설하는 그 건설을 하려고 내려왔었던 드론 견제를 확실하게 해줬었죠. 네. 그래서 분명히 변은종 선수가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싶었었는데 이후에 변은종 선수의 게임 운영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박경락 선수를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계속 몰아치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결국에 승리를 따냈었죠. 그렇죠. 자, 뭐 이 경기에서 누가 이겼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은종 선수 현재까지 예. 무패죠. 네,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저그대저그전 이 경기 맵에서도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가 엔트리만 보고서 변은종 선수와 맞설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또 많이 해봤을 수도 있거든요. 예, 변은종 선수 뭐 역시 박신영 선수도 만만치 않은 저그 유저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변은종 선수가 MBC 게임 스타리그라든가 혹시 그 팀리그 라든가 이런 그 많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거치고 나면서 이 맵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라든가 운영력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게임이 바로 이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박경록 선수와의 대결이고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예상해보는 참고 자료로 두 선수의 대결, 박경락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경기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진한 모습을 보는 그런 회고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작전이 많이 들켰나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는 뭐 큰 타격은 없겠죠? 예, 변은종 선수가 블레이드 스톰 버전 1.5에서 준비했었던 저그대 저그 초반 빌드 오더는 분명히 앞마당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였는데 네. 저것은 그 센스 있게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그 플레이를 그 변형시킨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뭐 변은종 선수 전력 노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치를 경기 맵 계속해서 리플레이 파일을 통해서 보신 대로 블레이드 스톰 1.5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저그 대 저그는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일반적인 그 지상 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와 상당히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안마다 멀티 지역이 워낙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저그닝의 활용 빈도가 다른 맵보다 좀 더 높다라는 점. 뭐 그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확실히 이 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의 관전 포인트는 뭐 안마다 멀티 지역의 교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경기 2대2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박신영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한판 승부로 오늘의 전반적인 어떤 팀의 우세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박신영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개몽사백 KPJ 팀 리그 프리파이널 아 상당히 혈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대2의 동점의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두 명의 마지막 주자 KTF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박신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예, 박신영 선수 이번 게임이 가장 중요하죠. 앞선 그 다른 팀 동료들의 어떤 승리를 이번 경기로 만약에 그러니까 박신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앞선 그 다른 같은 팀 선수들의 승리가 오히려 좀 어떻게 퇴색돼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네, 첫 경기를 빼앗긴 이후에 2, 3경기를 잡아온 KTF 아, 마지막 주자 박신영 선수가 과연 세 번째 승리를 일궈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맞서는 서울팀에서는 변은정 선수입니다. 자, 4승 무패, 5승 무패를 달성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이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변은정 선수 지금까지 페이스, 팀리그에서 페이스는 최상급이었는데 예, 그 페이스를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KTF와 서울의 마지막 대전, 오늘의 5차전 박신영 대 변은정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제 5경기 시작이 됐는데요. 자 먼저 보시는 진영이 박신영 선수 KTF 진영입니다. 10시 쪽에서 경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맞서는 변은용 선수는 대각선 방면 5시 쪽에서 경기를 갑니다. 자 녹색 저그가 변은용 선수고요. 박신영 선수가 노란색 저그로 경기를 펼칩니다. 네. 변은용 선수가 분명히 박경락 선수와의 대결에서 앞마당에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처리를 짓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은정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운영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변은정 선수가 그때 당시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은 일단은 본진 트윈 해처리에서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박경락 선수를 흔들었었고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흔들면은 박경락 선수가 저글링을 뽑기 마련 아닙니까? 그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뮤탈리스크 한 기 생산해서 본진에 있는 오버로드에 타격 주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 주도해가면서 승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양 선수 노란색이 박신영 네. 녹색이 변은정 자 정세를 나가고 있는데요 네. 초반에 아직까지 그다지 큰 특별한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박신영 선수는 드론 정찰에서 선택을 했고 변은정 선수는 아이고, 예, 생신이라 함은 너무나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예. 25번째 생일에 이은 그 뒤에 8번째 생일을 맞게 됐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나이를 속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팬들이 그 저렇게 제작해 가지고 오시는 건 정말 정확하거든요. 생신이라는 단어 선택은 정말 최고의 단어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당 얼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예, 변은정 선수, 예, 변은정 선수는, 변은정 선수가 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바로 그 빌드오더를 선택을 하고 있죠. 트윈 해처리보다는 정석적으로 그리고 스포닝 풀과 익스트랙터를 먼저 건설하는 빌드오더를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저것은 정말 어떤 맵에서든, 어떠한 선수를 상대로든 무난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무난한 빌드오더입니다. 예. 그 무난한 빌드오더라는 것은 일단은 뭐 특징적인 어떤 공격력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빌드를 선택한 그 선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최고의 빌드가 될 수 있고 또 최악의 빌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식의 어떤 그런 경기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초반부터 정찰을 들어와서 박신영 선수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네. 공격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뭐 드론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당연히 없겠죠. 네. 예. 공격적인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박신영 선수가 지금 드론을 계속 눈치를 보다가 두 번째 처리 짓는 드론이 무엇일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변은정 선수의 깔끔한 그 센스로 뭐 옆 지역에 해처리 건설하는 데는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네.
자, 드론 살아서 날아가진 않죠? 예. 네, 나가고 있고요. 날아가면 버그예요, 버그. 네. 네. 날아가는 거 오버로드죠? 저글링 뛰어갑니까? 뛰어가죠. 네. 자, 변은정 선수가 녹색, 박신영 선수가 노란색입니다. 쫓아가네요. 네. 예. 마찬가지로 저글링 키웠죠? 자, 입구에서의 시위. 이 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예, 지금 이 경기를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느냐,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가 걸려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에 바로 또 이제 KTF 팀이 한비스타즈와 경기를 하게 되고, 예. 그 다음 주에 한비스타즈와 오늘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소울 팀이 또 한 번의 프리파이널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에 KTF 팀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만약에 그 다음 주 경기에서 뭐 4-1 이상의 스코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비 팀과 그 소울 팀의 재경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팀 중에서 한 팀만이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 3-2, 3-2, 3-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두 팀이 동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두 팀 가운데 또 어떤 팀이 과연 승리를 하나 계속해서 프리파이널 이어나갈 것입니다. 재경기에 재경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상황. 그만큼 이 1승에 각 선수들과 팀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단 1승에 의해서 어떤 진출 여부가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저글링을 보유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먼저 진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병력을 빼놓고 있죠, 변은정.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저글링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박신영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엇갈렸습니다. 이야, 이거. 자, 엇갈려서 입구 쪽에 지키는 저글링이 변은정 선수가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글링 숫자 계산에 완전 실패한 네. 거예요, 지금 변은정 선수. 자, 비어있는 지역으로 마찬가지로 양 선수가 상대 진영 쪽에 난입하는 성공했습니다. 저글링 숫자는 지금 박신영 선수가 훨씬 더 많죠. 예, 박신영 선수의 공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은종 선수가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저글링도 그다음에 드론으로서 잘 막아내기는 했었습니다. 네, 자 박신영 선수는 완벽하게 막아냈고 변은종 선수 추가 피해를 계속해서 있는데요. 박신영 선수 엄청나게 드론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네. 변은종 선수 완전히 지금 힘든데요. 이렇게 되면 자 저글링 하나 마저 처리를 해줬고요. 야. 계속 드론 사냥 뉴탈리스가 나왔습니다만 자 드론 피해 너무나 큽니다. 너무 컸죠. 이거는 네. 그렇죠. 저글링 운영을 하면서 박신영 선수 저글링 운영하면서 스커지로서 저 뮤탈리스크만 계속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만 하면은 이건 박신영 선수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앞마당 멀티 지역에서 변은정 선수의 숨겨놨었던 저글링 두 마리가 그 박신영 선수에게 잡혔을 때의 저글링 숫자는 분명히 박신영 선수의 그 러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만큼 변은정 선수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보다 많았죠. 본진에 대기하고 있었던 한 10마리 정도의 저글링들이 추가 러쉬로 오면서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네요. 변은정 선수는 빈집 터리를 갔었던 6개 정도의 저글링은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이번에도 또 추가로 게스트 들어옵니다. 뮤탈리스크 자리를 비우자마자 황금도 들어왔습니다. 뮤탈 요격용으로 준비해온 스쿼지. 힘들어요. 자, 아직 남아있는 게스트 드론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드론이 없어요. 거의 없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지금. 변은종 선수. 드론 3개 남은 데다가 박신영 선수 앞마당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본진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박신영 선수는 그냥 공격용으로서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해도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스커지를 생산을 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 입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현재까지 드론 숫자 훨씬 더 앞서게 됐습니다. 네, 저글링 꾸준하게 지금 내려보낼 수 있고요. 마스 채취하는 드론, 모습이 안 보이죠? 변은정. 자, 본진 쪽에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뮤탈리스크를 집어 넣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스코프로니까지도 저글을 깨고 있어요. 네. 자, 스펀지를 뒤쪽에서 뮤탈리스크 요격. 버그대 정전에서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고. 나면은 안 되죠. 자, 추가로 또 저글링이 들어왔습니다. 뮤탈리스크 자리를 비우면은 계속해서 이제 본진 쪽에 드론을 노려주는 박신영 선수고. 자, 살아나가야 되겠죠? 무사 귀환을 해야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변은영 선수입니다. 4승 무패, 5승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박신영 선수의 저우에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지 선언을 해버리는군요, 그냥. 자, 박신영 선수와 변은영 선수의 경기. 더 이상 드론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 변은영 선수가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오늘의 제5경기, KTF의 박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마무리됐고요. 전반적인 오늘 게임 스코어 3-1로 KTF가 서울에게 앞서면서 오늘 프리파이널 첫 주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박신영 선수와 변은영 선수의 대결. 변은영 선수 5승 무패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패를 더하면서 이제 4승 1패의 전적이 되게 됐고, 예. 가장 먼저 경기를 첫 주에, 프리파이널 첫 주에 경기를 치른 두 팀, KTF가 지난 4-1의 완패 그 어떤 서력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2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 변은영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신영 선수와 변은종 선수와의 경기는 역시 이 블레이드 스톰에서 그 저그 대 저그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유닛은 과연 어떤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을 최대한 입구가 일단은 넓고 그다음에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글링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박신영 선수는 언제나 대저그전에서는 확실히 저글링을 잘 활용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박신영 선수가 뭐 라바를 꾸준히 모아서 뮤탈 6마리를 동시에 띄우는 그런 식의 게임 운영은 전혀 하지 않고 꾸준한 수의 저글링을 꾸준하게 생산한 저글링 수에서 일단 앞서면서 압박을 해주고 스컬지로 네. 상대방의 뮤탈 리스크를 요격하는 그런 플레이로 게임을 많이 풀어나가는데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박신영 선수. 네. 네. 만약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마저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서울팀 완벽하게 지난 그 공격에 4-1로 네. 승리를 거뒀던 거에 안가품을 받을 뻔했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결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윤열 선수와 나경보 선수가 보시는 대로 맞섰는데 나경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KTF의 송병석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송병석 선수와 박상희 선수의 경기에서는 송병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지명권을 빼앗아 왔고요.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 역시 홍진호 선수 승리 보장 카드로서 1승을 더해줬고 뒤은 성준모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경기에서는 초반에 이 럭셔리한 저그 성준모 선수에게 조영호 네. 선수가 선클러시를 감행함으로써 빠르게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방금 보신 제5경기는 박신영 선수와 변은영 선수의 대결 본진 안쪽에 드론이 거의 전멸을 당한 변은영 선수의 지지 선언으로 박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스코어 3-2로 KTF가 서울에게 1승을 앞서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경기를 같이 지켜봤을 이 한빛스타즈 팀에서는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각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컨디션을 많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자, 11주차 본선 풀리그의 연장이라고 보신다면 11주차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경기 어떤 경기가 마련이 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데 앞서 잠시 저희가 고지를 해드렸죠. 다음 주에는 오늘 경기를 펼쳤던 KTF가 다시 한번 경기에 나섭니다. 지금 같은 이 3-2 승리 페이스라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좋은 기량을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 경기 예고를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빛스타즈. 한빛스타즈와 남아있는 이 서울과의 경기가 그 다음이고, 예. 바로 다음 주 경기가 이 한빛스타즈와 KTF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과연 KTF가 먼저 가장 많은 경기가 되겠죠. 모든 프리파이널을 치른 상황에서 어떤 전적을 기록하게 될지 다음 주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제 방청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바로 코엑스 세종게임월드 MBC게임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10명의 프로게이머들이 펼치는 팀리그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겠고요. 역시 목요일에는 스타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목요일 시간에도 많은 방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방송 프로그램 네이트닷컴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겠고요. VOD 서비스 또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 저희 홈페이지 MBC 게임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는 개몽사배 KPD 팀리그 게시판을 직접 활용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이라든가 감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파이널, 3주간의 프리파이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첫 주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KTF가 3-2로 서울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해설의 이승원, 김동기, 캐스터 최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ve been walking alone now.